김혜윤 선수는 2014년도 인천 아시안게임 킥복싱 금메달을 또 따냈어요.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옥내연 선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타격과 간의 맞대결 메인 이벤트 경기입니다. 라이트급 경기 오전 3승 2패의 아미모토 노리이사 그리고 12전 10승 2패 옥내연이 맞대결을 갖겠습니다. 80cm 체중 70kg 오전 3승 2패 머리 도장 서서 일본의 소원 태권 파이터 아미모토 노리 아, 일본에서 온 태권 파이터입니다. 아미모토 노리이사입니다. 이어서는 레드코너 신장 183cm 체중 70kg 10승 2패 팀매드 소속 일본 히트 라이트급 챔피언 2014 2000 아시안게임 킥복싱 금메달 리스트 금박스로 맞아주십시오. 오! 라이트급 최강의 타격과 옥내윤이 아미모토 노리이사를 맞이합니다. 메인 이벤트 오늘 한일전 다섯 번째 경기 대미를 장식할 경기입니다. 오늘 웰터급, 패더급 앞선 한일전 경기에 이어서 이제 라이트급 경기가 되겠고요. 아 라이트급 토너먼트를 봐서 그런지 라이트급 경기 네오파이트 기대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옥내윤 선수도 강한 타격가라 이번 경기 정말 케어납니다. 두 주간. 아, 과연 어떤 선수가 경기를 끝내버릴 수 있을지. 아미모토 노리이사와 옥내윤의 맞대결입니다. 아킥. 자,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면서 경기를 풀어가는데요. 네, 물려차기까지. 흔히 태권도 시합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의 아미모토 선수인데요. 네. 자, 경기를 천천히 풀어가는데. 아, 네. 왼손 들어갈 때. 자, 버팅 벤치. 조심해야 됩니다. 라운드로 끌고 갑니다. 힘이 느껴지는 옥내윤이고요. 옥내윤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네, 스탠딩으로 갈까요? 자, 업킥 들어갔는데. 네, 업킥은 바로 또 주의가 주어지죠. 자, 누워서 킥하는 것은 반칙이기 때문에 심판에게 네.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미모토 노리이사 선수에게 업킥에 대한 주의가 주어집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자, 옥내윤 선수 타격으로 승부면 될 것 같습니다. 빵크리치 디킥 그리고 그라운드로 가죠. 옥내윤 선수 그라운드에서도 강하거든요. 네. 상체 세우고 버티면서 여유 있게 풀어갑니다. 파운딩, 파운딩. 옥내윤 파운딩 계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포지션 바꿔서 다리를 비킨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파운딩이었군요. 강력한 파운딩이었습니다. 사이드로 가져가면서 무릎으로 눌러줍니다. 옥내윤 상대가 몸을 돌리는데요. 자, 파운딩, 파운딩. 네, 파운딩 멈추지 않고 있어요. 손이 잡혀있는 상황, 백포지션 잡습니다. 확실한 건 그겁니다. 타격에서 분명히 앞섭니다. 아, 네. 되죠? 한 팔로 버티고 있는 모습의 아미모토고요. 반대쪽 돌려놓지만 오래 가진 못합니다. 계속 그라운드로 이번엔 끌어가네요. 네.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던 아미모토 노리이사. 팔 잡혀있고요. 자, 영리하게 포지션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로프로 버티면서 니키 일어섭니다. 자, 아미모토가 자꾸 버티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끌고 가는군요. 자, 아미모토 선수 데미지 입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링 바닥에 부딪히고 있고요. 니키까지 들어갑니다. 계속 날카롭게 니키 들어갔는데요. 복부도 위험해요. 스탠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파운딩. 자, 지쳤습니다. 자, 데미지 네. 입었습니다. 전체를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옥내윤 선수 어디든지 공략을 하고 있고요. 파운딩 네.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영리하게 경기 계속 풀어가고 있어요. 이러면 데미지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돌면서 일단 버티고 있는 아미모토인데 팔이 완전히 잡혀있습니다. 돌죠? 로프 근처 무릎 눌러주면서 빠져나오려는 시도하지만 아미모토가 놓아주질 않아요. 파운딩 시도. 자, 앞전에 아까 업킥으로 주의받아서 좀 조심하게 신중하게 경기를 풀고 있는 아미모토 선수입니다. 네. 다리 사이 밀어주면서 파운딩 시도 하지만 잡고 버팁니다. 아미모토
왼발 잡혔고요. 빠져나갑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하는데 좀 강하게 펀치로 스탠딩 상태에서 타격전 선보이면 좋겠습니다. 네. 잡고 버틸 때 강하게. 자, 좀 손쉽게 조금 무너뜨리는 모습이에요. 펀딩! 정확하게 적절했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데미지 입었습니다. 데미지 입었습니다. 네, 안면부 열린다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미모토 방어를 하고 있는데요. 자꾸 버티죠. 봉래윤 상대 위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아미모토 선수 지쳤습니다. 네. 자, 잠깐 파운딩. 자, 옥내윤 선수 전면 특허가 날카로운데 파운딩이거든요. 네.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잡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떨쳐내려는 시도의 옥내윤인데요. 자, 옥내윤 선수 백으로 넘어가는데요. 네. 백포지션. 자, 백포지션 상태에서 천천히 파운딩을 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좀 하체 안쪽으로 넣어주려 했는데 쉽진 않았고요. 자, 왼팔이 잡혀 있습니다. 자, 옥내윤 선수 다리 훅 걸었습니다. 네.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제. 상체 완전히 잡혔고요. 자, 돌린다면 또 그 나름대로 위험할 수 있어요. 아, 자, 뒤쪽으로 옮겨가면서 리언데키드 조금 들어갔나요? 옥내윤. 턱 아래쪽으로 잠기지는 못한 모습. 11초 남았습니다. 네.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아미모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 저 반대로 돌려놓으면서 파운딩 넣었습니다. 아미모토 1런 중요 끝이 났습니다. 옥내윤 타격과의 모습 그리고 그라운드에서의 모습 확실히 보여주네요. 저 이번에 1라운드에는 완벽하게 옥내윤 선수가 가져간 건 싶습니다. 네. 좀 변칙적인 타격을 보여주는 아미모토 놀이사 입장으로서는 타격으로 무언가를 풀어가야 할 텐데 상대가 옥내윤이기 때문에 그 점도 쉽지가 않아요. 기존에 매번 대회에서 타격전을 선보였던 옥내윤 선수인데 이번에 그라운드 좀 더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아, 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힘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가볍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모습까지. 체력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 후로 계속 파운딩을 맞아주고 있어요. 앞서 슬램 장면은 마치 레슬러를 보는 것 같았고 지금은 또 무에타이 선수, 킥복싱 선수의 모습을 보는 듯한 모습. 옥내윤 완성형 파이터의 느낌을 보여주네요. 네. 라이트 매치 한일전 다섯 번째 경기 메인 이벤트 경기 옥내윤과 아미모토 놀이이사입니다. 자, 1라운드는 완벽하게 옥내윤 선수가 가져갔고요. 2라운드 때 타격전을 선보이면서 빨리 경기를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격에서도 그라운드에서도 마치 좀 한 수 위의 느낌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라이트급 현재 일본 히트에서도 라이트급 챔피언을 지내고 있는 옥내윤 선수입니다. 지난 또 잭 베커 선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1차 방어전에도 성공했고요. 네. 자, 다소 지친 모습의 아미모토 선수인데요. 네. 2라운드입니다. 자, 처음서부터 강하게 압박하는데요. 네. 오른손 프렌치 상황 니킥 넘어뜨리죠. 자, 1라운드도 확실히 체력 문제네요. 네. 자, 무에타이 선수들이 상대의 좀 자존심을 긁을 때 사용하는 어떤 넘어뜨린 동작을 옥내윤이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솔직히 저거 당해보지 않은 사람 기분 모릅니다. 아, 네. 자, 계속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데요. 블랙니 옥내윤 로프로 밀어준 아미모토 킥 올렸지만 쉽지 않았고요. 자, 옥내윤 선수 계속된 리킥으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쳤습니다. 아미모토 선수 확실히 지쳤습니다. 코너로 몰아줍니다. 코너에서 몰아주는 것보다 스탠딩 상대 타격을 진행하는 게 과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링 중앙으로 옮겨갔고 들어왔어요. 쓰러진 아미모토 놀이사 쫓아갑니다. 옥내윤 파운딩 이어지죠. 옥내윤 펀치 셉니다. 아, 한 방으로 무너뜨리는 모습인데요. 아까 한 방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다시피 정말 한 방 강합니다. 네, 파운딩.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옥내윤 쫓아 들어가면서 아미모토 위기예요. 자, 아미모토 선수 괜찮을까요? 디오멜리 잡아주면서. 자, 옥내윤 선수도 약간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요. 네. 발 잡혀있고요. 그리고 눌러주면서
얼쳐 내려왔는데 아미모토 일어서죠.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자, 백포지션인데요. 단장을! 단장을! 나이도 이거 맥이나! 팔 잡혀 있습니다. 자, 스탠딩 상태로 몰아가는 김영현 선수입니다. 네, 셧어퍼. 자, 지쳤는데 펀치 내두로 힘이 있나요? 로토 선수. 계속해서 나가는군요. 근성 대단합니다. 네. 백스빈 블로. 아미모토 노리사도 숨겨진 무기를 보여줬고요. 네, 다시 한번 상대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계속된 파운딩 공격으로 아미모토 선수 약간 다소 지친 기색입니다. 네. 계속 파운딩을 데미지를 몰면 정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라운드 절반이 지났고요. 일단은 잡고 버티는 모습입니다. 니키 눌러주면서 팔을 빼내보려 하는데 자꾸 버티죠. 브레이크 선언. 공격 불가능한 상황에서 브레이크입니다. 니키 펀치 콤비네이션 아미모토 누리사. 자, 빰을 잡힌 상황에서도 공격을 넣어줍니다. 방클리치 니키 자신의 코너로 옮겨가죠. 두 선수 모두 네. 약간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 네. 코너로 밀어주죠. 한 방이 있는 옥내윤인데. 자, 뒤에 걸. 브레이크. 아, 변칙 공격. 반격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파운딩 넣어줍니다. 자, 계속 안면부에 파운딩을 계속 펀치를 모으고 있어요. 일어서질 못하고 있어요. 안면부 노리사 빠져나갑니다. 기다렸다가 블랙니 잡혔습니다. 러프 네키 아미모토 노리사의 코너에서도 다양한 주문이 있지만 지금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라운드로 갑니다.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갓 포지션. 40초 남았습니다. 옥내윤이 올라가죠. 백마운트 올랐는데요. 네. 자, 자, 승부를 마감치나요? 백마운트 포지션에서 자, 턱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보려는 시도까지 파운딩도 넣어줍니다. 로프 쪽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은 로프 쪽으로 좀 상체가 많이 빠져나온 듯한 모습인데 네, 쉽지 않습니다. 17초 나왔다, 레오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링 중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네, 링 중앙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같은 포지션을 만들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15초 남았는데요. 네. 자, 아미모토가 버틸지 옥내윤이 이제 마무리 지을지의 문제예요. 강하게 깊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온 힘을 다하는 듯한 옥내윤인데 일단 아미모토도 상체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2라운드 끝이 났습니다. 2라운드 종료. 최종 라운드까지 최선다한 두 선수입니다. 자, 변칙적인 공격의 아미모토 노리이사인데 옥내윤이 역시나 2라운드도 주도하는 모습이네요. 자, 1라운드에 이어 2라운드까지 분명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내윤 선수가 라운드를 모두 가져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방으로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이후에 아미모토 노리이사의 킥 공격은 가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위험했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네. 자, 단 한 방으로 반격, 반전을 노려봤던 아미모토 노리이사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1배신 첫 코너 19, 헌 코너 20, 2배신 첫 코너 18, 헌 코너 20, 3배신 첫 코너 18, 헌 코너 20, 헌금 승! 옥내윤 선수의 만장일치 판정 승입니다. 아, 사실 옥내윤 선수가 1, 2라운드 모두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오파이터로 이적한 옥내윤 선수 기추가 주목되는 선수입니다. 네, 히트에서도 현재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옥내윤인데요. 오늘 경기 메인 이벤트에서도 역시나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라이트급 토너먼트 경기에서의 전적이 많지 않은 선수들을 봤을 텐데 옥내윤도 오늘 자신이 승리를 거뒀지만
그 경기들을 봤을 때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선수들한테 강한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네오파이트 14번째.